기업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금융주주 회장 공로금, 일명 전별금이 새삼 화제입니다. 발단은 KB금융주주입니다. 금융감독원 2021년 말에 임원성과 보상체계 결정, 평가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적받았으니 뭔가 해야겠죠. KB금융주주, 이사 퇴직금 규정 재정 승인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상정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 퇴직금 이외에 퇴직 위로금 혹은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조항이 미묘한 파장을 낳은 것입니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올 퇴직하는 CEO들은 퇴직금에다가 공로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대상자가 11월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윤종규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윤 회장 퇴임 앞두고 조항 서둘러 마련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KB금융은 금감원이 지적한 걸 따른 것일 뿐 오비익이라며 손을 내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작년 3월 특별공로금으로 김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지급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얼마 받았는지는 이번 사업보고서에 윤곽이 드러나는데 당시 김 전 회장이 받기로 한 50억 원이 납득할 기준에 따라 산정됐냐로 시끌시끌한 바 있습니다. 신한 우리금융이 돈잔치 비판 속에 퇴임하는 조용병 손태승 회장에게 공로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